비가 이제 많이 그쳤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8시 좀 넘어서 출발했어요. 넘어서 출발했는데 이제 12시가 다 됐네요. 아, 네. 좀 차가 많이 밀렸어요. 자, 오늘 파는 동생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자, 파는 동생 오늘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목적지는 오늘? 사비무 네, 맞아요. 월. 네, 사비문 보이시죠? 여기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드디어 이제 부여에 들어왔고요. 부여에도 파는 형님이 계신가요? 그럼요. 부여에도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파는 형님은 바로 라이카 2D를 얼마 전에 설치하신 형님입니다. 뭐 때문에 설치를 하셨는지 또 작업을 어떤 거를 이렇게 즐겨 하시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출발! 자, 드디어 파는 형님이 계신 충남 부여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근처에 계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저희가 만나뵈러 온 오늘의 파는 형님 혼종현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충남 부여 석성에서 양송이 재배된지를 운영하려고 장비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네, 이름은 홍종현입니다. 장비를 뽑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장비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4월 21일 오전 8시에 장비를 받았고요. 현장에 필요에 맞게 회전링크 집게 그리고 레벨기가 꼭 필요한 현장이라서 레벨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 때문에 2D 레벨기를 구매하셨는지 전국적으로 양송이 특구로 묶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석성면입니다. 그래서 양송이 재배단지를 꾸리려고 현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만여 평 정도를 토치를 해야 할 입장이고 바닥 면적은 한 3만 평 정도를 평작업을 해서 재배사를 집단적으로 지을 겁니다. 논산부여 쪽에서는 아마도 제가 최초로 라이카 레벨기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기가 꼭 필요한 조건은 현장 조건에 따라서 물론 쓰는 용도도 다르겠지만 벗면 작업, 나라시 작업, 터파기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벨기만큼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양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레벨기를 달고 시험해본 결과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모든 면이 좀 부족하지만 내 입장에서 해본 결과 수평이라든지 너무 편했습니다. 작업하기에.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예. 한번 그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뵙네요. 예. 저는 반갑습니다. 이제 라이카 코리아 3D 스페셜리스트 신승훈입니다. 이제 처음 출고하자마자 저희 레벨기 다 설치하시고 교육 간단히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뵈가지고 교육도 드리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히 저희 레벨기 이제 그래도 장착하셨으니까 센서들이나 아니면 저희 레벨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이 구매하신 장비 라이카 뭐 레벨기 2D라고 하고 라이카에서는 IXE2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모델이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듀얼봄도 없고 회전링크는 있지만 틸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제일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기본 옵션이 양방향 구배 2D 솔루션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센서가 각 관절마다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버켓 센서, 버켓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버켓 센서, 스틱 센서, 저기에 붐 센서. 여기 세 개가 달리고 이제 차체가 어떻게 기우는지 알려주는 롤 피치 센서라고 부르고 뭐 타사에서는 바디 센서라고도 부르는 그런 게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장비가 회전했을 때 회전을 잡아줄 수 있는 콤파스 센서라고도 불리는
나침반 같은 장비가 저 뒤에 또 마스트로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연구할 때부터는 보통은 각도 센서를 처음에 썼었어요. 요즘에 나온 센서들은 이제 자이로 센서라고 해가지고 중력 방향을 같이 계산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레베기 시스템은 사장님도 당연히 아시고 필요하셔서 샀겠지만 0점을 잡고 하는 건데, 2D랑 3D 뭐 머신 컨트롤이냐 레벨기냐 가이던스냐 이야기가 많은데, 요즘에 1D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D랑 2D는 이제 구배를 한 개만 잡을 수 있냐, 사장님 다신 건 2D니까 구배를 X방향 Y방향 두 개를 잡을 수 있냐, 한데 3D면 그러면은 뭐가 되냐, 뭐 3방향이냐, 그건 아니고요. 3D는 이제 2D랑 제일 큰 차이점이 위성을 봤냐 안 봤냐, 내 장비 기준으로부터 뭐 높이가 몇 미터다 이렇게 하는 게 2D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3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PS로부터 이제 높이나 좌표값을 받아서 사장님 장비 위치를 식별하고, 사장님 장비 위치부터 내 버킷 끝에까지 높이가 얼마구나 를 인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또 여기서 이제 2D는 원래 작업하실 때 한번 작업을 하시고 끝난 면에 다시 기준점을 잡고 다시 또 작업을 하시고 뒤로 이동하시면 또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기준점을 끌어다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고, 이제 그 기준이 내가 조금 잡기가 애매하다 할 때는 저희 여기 이제 스틱 센서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레이저 수신부인데요, 회전형 레이저라는 걸 사용해서 저걸로 수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3D의 차이점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기준점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 실시간으로 저희 내비게이션 뭐 이런 핸드폰 움직이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장비가 어딜 보고 있고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런 거 이제 다 파악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는 또 2D랑 제일 큰 차이점이 도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장님이 뭐 벗면 작업을 할 때 당연히 2D로도 되지만, 벗면 작업할 때 요 상대적인 높이, 내가 벗면을 딱 1대1로 3m만 파겠다 이런 걸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 구배를 보면서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설계 도면이 내밀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편리하게 돼 있구만요. 네. 평면도는 다른 변화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거기서 레벨은 볼 수 없지만 이 도면을 넣어서 레벨까지 다 보시려면 이제 3D로 변환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럼 3D로 바꿔야 되겠구만요. 그건 이제 무조건 3D로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작업 방식마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니까, 어느 분은 1D만 해도 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2D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틸트가 있어도 틸트 센서를 굳이 추가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제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분들이 언제나 가성비에 딱 맞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이제 고민스러우시면 저희가 언제나 상담해드리고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라이카 2D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의 파는 형님이 홍종현 사장님 기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설명을 너무 유익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이카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에서 서울에서 또 이제 부여까지 와주신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의 우리 신승우 씨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라이카가 또 2D뿐만 아니라 3D랑 세미오토 뭐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구독자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안녕. 이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잘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여서, 이게 제가 오늘 다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 어차피 다 기억이 안 나. 실제로 하면서 해봐야 돼요. 이게 사장님도 장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